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이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에 캐나다 밴쿠버에 비가 오는 거는 매일 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 차는 이번에 모델 체인지에서 새롭게 탄생한 2020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CLA250 4MATIC 차입니다. 실내를 보면 저 A클래스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국제에 따라서 적용되는 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죠. 정말 별달리 새로운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 없네요. 그 대신 실내에서 볼 때 크게 다른 점은 시트 모양이죠. 뒷자리 헤드레스트 쪽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시트가 많이 다르고 또 도어가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돼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고, 지금은 제가 패신저 사이드에 앉아 있는데 쿠페형 세단 자동차이다 보니까 의자를 많이 낮췄는데도 헤드룸이 좁은 듯한, 머리가 살짝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A클래스하고 뭐 어떤 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만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차의 사운드라든가 운전하지 않을 때 차에서 오는 움직임의 느낌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비가 안 오면 날씨 좋은 데서 보여드리면 이뻤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비가 오더라도 여러분께 최대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어두운 곳에 왔어요. 조명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벤츠에 요즘 새롭게 들어온 기능인 온도 조절을, 예, 밑으로 해서 에어컨을 틀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온도를 위로 올릴 때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점. 다른 색을 한번 볼까요? 밝기를 100%로 올리고요. 아, 이거는 이 벤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앰비언스 이쪽 부분도 줄이게 되면, 네, 요 밑에 줄이 안 들어오죠. 요것도 따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를 액센트라고 하고 밑에를 앰비언스라고 하는데 액센트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조정이 가능하고, 색깔이 저번에 제가 A클래스 세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빔이 나오는 그 게임룸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색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멀티컬러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색깔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이런 기능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지정해서 원하는 색깔로만도 할 수 있고요. 이 컬러 믹스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색상이 다 다채롭게 들어오죠. 송풍구는 뭐 녹색이 들어오고 이쪽은 옐로우, 레드, 핑크 이렇게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선루프가 이 루프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용량 선루프가 들어와 있죠. 네. 여러 가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부르기 괜찮을 정도로 선루프가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비가 와서 좀 열긴 그런데 글라스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슬라이딩으로 선루프가 밖으로 나가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컨시어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응급 구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선글라스 홀도 들어와 있고요. 글로브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USB Type-C 들어와 있고,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는 거의 대부분 USB Type-C만 적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USB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USB Type-C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가 나름 그래도 깊고, 뭐 물건을 웬만큼 이렇게 쌓아서 수납할 정도의 공간이 돼요. 여기에 컵홀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거 여기 있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면 에코 모드부터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은 이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차 모양을 누르게 되면, 네, 퀵 억세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건 터치스크린 되고, 트래픽 사인 어시스트는 위에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제한속도 표지판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아시겠지만 앞에 차가 갑자기 서야 할 때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차잔 마크가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장시간 주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쉬었다가라는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능들은 최근에 출시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내비게이션 옵션이라든가 몇 가지 옵션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안전장치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많이 보여드렸지만 복습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쿠스틱 락은 이제 차 잠글 때 빵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드라이브 모드에서 인디비주얼 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문을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안 접히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아까 실내 인테리어 라이트 보여드렸고요. 밖에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시동을 껐을 때 또 어느 정도 불빛이 남아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 기능,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스포츠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또 클래식 디자인으로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프로그레시브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도 계기판과 동시에 이 모니터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밤낮 모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깰 수 없다고 너라고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오늘도 네, 토니 씨.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차를 지금 타고 왔는데, 네. 아, 차 좋아요. 네. 여전히 뭐 벤츠. 네. 네. 제가 사실은 영상에서는 기존의 A클래스 세단이랑 해치백이랑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2013년도에 처음 나온 기존 CLA와 이번에 이렇게 풀모델 체인지 된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든가 좀 더 좋아진 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럼요. 1세대하고 2세대의 큰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뒤쪽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뒤쪽만 보시면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신형 CLS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CLS가 아기 버전이라고 하죠. 앞 모양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홀스파워도 좀 많아졌습니다. 기존 옛날 거는 208마력이면은 지금은 이제 221마력이죠. 네. 그래서 13마력이 더 높아졌고, 네.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은 여기에 MBUX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벤츠 자동차가 2020년도부터는 모두 이제 MBUX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CLA도 이제 MBUX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모델 1세대와의 그 안에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림이라서 색이 좀 더 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 벤츠 빨간색 치고는 네, 약간 진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차가 4m70c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고요. 휠 베이스는 2m70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표현하는 준중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커브웨이트는 1600kg가 약간 안 되지만 A클래스 세단보다 오히려 이 차가 더 무거워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도어가 프레임리스다 보니까 비필러의 어떤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체에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보다는 좀 더 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도어 안에도 물론 보강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 세단과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 차를 딱 봤을 때 라이트 모양으로 A클래스 세단과 비교를 하자면 이 부분에 이 포인트로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고 LED 라이트가 여기 하나가 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멀리서 봤을 때 아 이게 CLA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면으로 가서 보면 그 라이트 때문에 CLA라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CLS 느낌도 더 나겠죠. CLS와의 구분을 짓기 위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의 오버행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버행이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따가 운전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낌바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차는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검정색이 들어가 있고 휠도 약간은 검정 바탕에 되는 그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AMG 휠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패스트백 스타일이긴 한데 뒤에 트렁크 라인 자체가 좀 많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패스트백이라기보다는 요즘 세단형 자동차도 저런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CL이라는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아니면 이 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이 차가 세단인지 쿠페인지 어떤 형태 차인지 좀 모를 정도로 형태 자체가 밋밋해진 걸로 많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사이즈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225, 45에 18인치가 들어가 있고 앞뒤 타이어 모두 똑같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시는데 뒷모습도 역시 LED 라이트의 꺾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최근에 나온 그 신형 CLS하고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세단형보다는 쿠페형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게 옆에 라인하고 뒤에 라인하고 좀 더 달라 보이는 점이긴 한데요. 워낙 자동차를 보는 눈은 너무나 다양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도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머플러 한번 볼까요? 저는 저 머플러도 가짜라고 보이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기 있죠? 위에. 요즘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아이덴티티인 저 머플러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머플러는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범퍼의 양쪽에
이 부분은 이 번호판 사이즈를 감안해서 좀 더 뭐 스타일리시하게 하기 위한 번호판 가드예요. 북미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뭐 제 눈에는 없는 게 더 이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후진하다가 어디 살짝 부딪히면 여기가 먼저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 기능에는 또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이것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를 제일 먼저 본 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i8이거든요. BMW i8을 보면 북미형 차에는 더 번호판 가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벌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라이트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시인성도 좋고 스타일적으로도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지붕을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한 크기의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실내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에서 볼 때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딱 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보이니까 나름대로 선루프 설계가 잘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선루프를 본 김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선루프 있는 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루프가 있으면 좀 안전에 더 불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유리가 깨졌을 경우는 그 파편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선루프가 들어가면 이게 선루프가 유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고정할 수 있는 레일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아주 두꺼운 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루프 있는 차가 전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붕 쪽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선루프가 없는 차보다는 훨씬 더 지붕을 견뎌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선루프 있는 차가 좀 더 지붕의 강성을 유지해주고 더 견고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현재 미국에서 제가 어느 정도 안전도 검사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IIHS 거기 들어가서 충돌 테스트한 결과를 봤는데 아직 충돌 테스트한 결과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부분은 뭐 이번에는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아쉽습니다. 짐이 들어있는데 이제 비와서 이게 젖을 것 같아서 빼진 못하겠고요. 최대한 안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뒷자리 시트를 젖히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트렁크 길이를 알려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용 길이가 대략 한 39인치까지 나옵니다. 한 39인치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99cm 정도 돼요. 거의 1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폭은 또 폭을 저 안쪽에 약간의 추가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폭을 계산을 했을 때 38인치 정도 나오네요. 38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96cm가 살짝 넘는 정도가 나옵니다. 좌우를 봤을 때 폭은 1m가 약간 안 되고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시트를 젖혔을 때 걸 한번 재볼게요. 자, 시트는 일단 이걸로 이렇게 젖혀도 되고 운전석 시트까지 바짝 붙이진 않았는데요. 대략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시트를 젖혔을 때 이 트렁크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의 길이를 보면 한 68인치 정도가 나와요. 68인치는 센티미터로 1m 72 정도 나옵니다. 상당한 긴 공간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A클래스 세단보다도 더 긴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의 높이를 보면 대략 한 18인치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옵니다. 18인치는 45-6cm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도 큰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성인의 어른이면은 누울 수도 있을 정도로 길이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뒷자리를 젖혔을 때 이케아에서 책장이나 책꽂이 같은 경우 사서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A클래스 세단과 가장 다른 점인 시트 모양입니다. 스포츠카에 있을 법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헤드레스트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저 모양 자체가 어떤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뭔가 차가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A클래스 세단과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스웨이드 재질은 몸의 움직임을 제어해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기에 좀 고급 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뒷자리를 보면 뒷자리는 일반 에어 벤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재떨이는 아닙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과 USB Type-C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어요. 5V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뒷자리에도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독일차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먼저 내리기 위해서는 도어 핸들 두 번 당기면 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차들은 뒷자리에도 이렇게 문 열고 닫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안 열어주면 열고 못 내리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고리가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뽑는 거 이런 게 있으면 하면 될 텐데 저 기능은 의외로 편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클래스 세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아기가 있는 집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토니 유씨께서 실내 공간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저번과 같이 이번에는 운전석에 타셨다가 그대로 뒷자리 한번 앉아보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토니 유씨께서 대략 키는 175 정도 되시는 일반 성인보다 살짝 크신 그 정도 키인데 운전석을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니 유씨가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일단 무릎 공간이나 폭은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는 쿠페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어른 3명이 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보다 더 큰 CLS도 마찬가지고 A7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릎 공간은 확실히 넓은 걸로 나오고 지붕이 쿠페이기 때문에 대략 한 B필러서부터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는 헤드룸 공간이 일반 세단형보다는 좁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뭐 헤어스타일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헤어가 지붕에 달랑말랑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답답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뒷자리에 어른들이 장거리 가기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아이들은 충분히 앉아서 이동할 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는 확실합니다. 이 모양의 이 형태의 차는 사실 막상 이렇게 딱 경쟁할 만한 차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우디 A5 스포츠백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CLA가 공간적인 면에서도 약간 작게 느껴져서 A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CLA와 CLS 한 중간 정도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와 딱 직접적으로 경쟁할 만한 차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30cc 그랑 쿠페는 엄밀히 말하면 C클래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CLA란 말이죠. A클래스의 차이기 때문에 BMW 4시리즈 그랑 쿠페하고 비교하기도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보여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A클래스 안에서 이 차를 살지 세단을 살지 해치백을 살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얼마 전에 운전했던 그 세단과 또 비교를 해드리고 또 가능하면 해치백과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핸들링은 또 다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제 느낌 그대로 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 오는 날 드라이빙이 시작됐습니다. 길 이름과 방향을 미리 알려줘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A클래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속으로 하게 되면 차가 포인트를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길을 좀 지나칠 수가 있어요. 과속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비게이션이 큰 쓸모는 없습니다. 400m, turn right. 뭐 계속 그냥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가라앉는 길로 안 오고 턴라이트 안 했고 직진했는데 네.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지도로 알려주고 지금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알려줍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내비게이션을 보셨겠지만 버추얼 콕핏이라는 느낌이 정말 잘 들 정도로 차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한국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정확히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MBUX의 내비게이션은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기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에 보면 스위치온 헤드램프라고 써있죠.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오토라이트로 안 놨고 일반 미등에 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어두운 것을 감지했을 때는 라이트라는 표시가 켜지게 돼서 이게 어느 때 사실 좋냐면 오토 헤드라이트 기능이 있는 차는 오토에 놓고 다니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스위치가 꺼짐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밤이 돼도 라이트를 요즘은 안 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밝아요. 앞에 특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있는 차들은 빛이 너무 밝아서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실내 라이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계기판에 띄워준다면 소위 말하는 그 스텔스라는 차죠. 밤에 어두울 때 항상 라이트를 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계속 알람이 나오잖아요. 그 알람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설정해서 이 차가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을 때 소리도 나게 한 거거든요. 이 사운드가 싫으면 그 부분은 없애면 됩니다. 거기 어쿠스틱이라는 기능인데 The route is being calculated. 이제 계기판에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운전석에 앉는 시트 포지션은 A클래스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지붕이 낮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은 시야가 허리를 세우고 앞을 보게 되면 거의 선바이저 밑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자를 보여드렸지만 의자의 형태가 약간은 버킷시트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앉아보면 이렇게 몸을 많이 잡아주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저같이 덩치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허리 받침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A클래스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에 적용된 의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CLA 250 포매틱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단형 220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력수 자체는 이 차가 높아요. 221마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클래스 A250하고 같은 엔진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빗길이지만 조심스럽게 좀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반응 자체는 188마력을 가진 A클래스 세단보다는 좀 더 가속력이 좋아요.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머플러 사운드도 없고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낮은 기아 단수를 해서 네, 이렇게 튀어나간 느낌은 확실히 220보다는 탁월합니다. 재밌네요. 6000rpm까지 스포츠 모드에서 악셀을 계속 밟고 있다면 6000rpm까지 꾸준히 올려주고요. 그 전까지는 기아 변속을 해주진 않습니다. 좀 더 운전자가 잘 나간 듯한 인상을 받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느낌은 A250 해치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차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A클래스 220 세단형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변속되는 느낌이 듀얼 클러치 쪽에 가까워요. 듀얼 클러치인데 왜 듀얼 클러치 쪽에 가깝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A클래스 세단에 들어가 있는 듀얼 클러치는 말은 듀얼 클러치인데 차가 변속되는 오버랩되는 느낌이 토크 컨버터가 달려있는 일반 트랜스미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CLA250에 달려있는 듀얼 클러치는 확연하게 듀얼 클러치 쪽에 거의 가깝게 딱딱 끊어진 듯한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차이도 있지만 일반 A클래스 세단과 220에 들어가 있는 트랜스미션과는 좀 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노멀 모드고요. 고속도로에서 토크를 살렸다 왔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속에서의 피칭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A클래스 세단보다도 좀 더 많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맹점이 있어요. 턱이 있는 곳에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경사 있는 길에서 내려올 때 그게 만약에 상당히 저속일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 오버행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왠지 범퍼 밑에가 살짝 닿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세게 내려가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고압해서 세게 밟는다거나 그러면 피칭에 의해서 차가 살짝 앞에가 닿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A클래스 세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에서의 CLA가 좀 더 피칭의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고 고속에서는 거의 그런 피칭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롤링 같은 경우는 롤링 워낙 잘 잡아주네요. 이 CLA는요. 승차감 자체가 딱딱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속도에서든지 핸들을 돌리게 되면 차의 무게중심 이동은 일어나지만 차가 눌려지는 기분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롤링도 많이 잡아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소소한 운전 재미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도 기어를 내려주기 위한 그 작업들이 확실히 이 차는 듀얼 클러치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핸들링의 느낌은 확실히 스포츠에 놓으면 더 단단해지고 묵직해집니다. 이런 기능들이 유압이 아니라 전자식 모터로 조종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미는 없어요. 땅땅하게 묶여서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 좋을 때가 많은데요. 주차할 때나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운전자들한테는 이 전자식 핸들이 확실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CLA가 운전할 때 A클래스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브레이크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다이나믹하고 좀 스포츠 운전에 가깝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생긴 걸 보고 A클래스하고 그렇게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묵직한 A클래스의 해치백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가 많이 조용하거든요. 근데 실내 소음은 와이퍼 소리 때문에 문대진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그 나머지 비가 오는 것을 감안해서 듣더라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 와이퍼 소리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제가 빼도록 하고요. 이 조용한 거는 그래도 어떤 중대형 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의외로 하체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오고요. 물론 이제 하체 소음은 여러분께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미쉐린 타이어가 업앤다운은 있긴 하지만 조용하고 연료 절약형 타이어가 잘 만들어지는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이 차에도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은 자동주차 모드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자라는지 볼게요.
파킹이 다 끝나면 시동을 꺼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좀 더 차를 더 움직이고 싶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좀 더 바짝 붙인다거나 할 때요. 제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보도블록을 가깝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차를 잘 해요. 그래서 주차를 시작해서부터 주차장까지 딱 파킹할 때 또 시간도 상당히 짧게 걸리는데, 근데 문제는 주차장을 찾기 위한 속도가 상당히 저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차장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차가 지나갈 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려주는 속도가 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주차 공간을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오늘 GLA 차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나 어떤 출력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그 A클래스 세단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취향대로 가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 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어떤 차를 저보고 사겠냐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하면 해치백을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출퇴근용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4인 가족도 충분히 탑승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일반 벤츠의 소형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CLA와 A클래스 세단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